예, 이번 에피소드는 33번, 33번째 레슨입니다. How to program basic player movement. 그러니까 기본적인 플레이어들의 무브먼트, 움직임을 어떻게 프로그램할 것인가? How to, 어떻게 뭐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죠? 밑에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먼저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아주 똘망똘망한 여러분들의 친구가 먼저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해 보셨나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플래그를 클릭했을 때 X는 0, Y0 가고 스위치 커스텀 투 프론트 다음에 포에벌. 포에벌에서 if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그림을 그릴게요. 새로운 그림인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잘 보셨죠? 그대로입니다. 그 친구가 아마 저보다 훨씬 더잘 그리는 것 같아요. 원을 하나 선택을 하고 색상도 하나 선택을 하고 그죠? 이런 색상을 선택을 해서 동그라미는 Shift 키를 누르면 완전한 동그라미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거기서 다시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좀 잡아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눈동자를 그릴 겁니다. 눈동자는 까만색으로 그릴 거예요. 동그라미고 색상은 까만색. 그리고 까만색으로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눈동자예요. 눈동자이고 그리고 밑에 음영도 하나 그려드렸었죠. 그러면은 다시 줄여놓고 얘를 다시 색상 음영은 요렇게 해줘서 똑같이 원을 또 그려줍니다. 그려주는데 순서를 바꿔줄 거예요. 까만색이 위로 오르는 게더 바람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눈동자 밑에 있는 검은색 음영을 뭐라고 그러던가요? 하여튼 얘를 선택을 했어. 선택. 화살표 있죠? 다음에 선택을 하고 얘를 뒤로 보냅니다. 백월드.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영 비슷한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음영 이것도 조금 조정을 해줄까요? 이렇게 조금 하여튼 눈동자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했어. 자, 다음에 선택을 해서 얘와 Shift 키를 누르고 밑에 걸 같이 선택을 하죠. 그런 다음에 얘를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그림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룹 하면 이제 얘 둘은 같이 움직여요, 항상. 얘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서 두 개를 만들었죠. 자, 이게 눈동자입니다. 눈동자이고 그리고 앞에 윗부분을 뭐 잘라냈었죠? 그러니까 사각형을 하나 선택을 하고 테두리 놓고 색상은 요거 있잖아요. 요 부분. 얘를 클릭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를 찍으면 돼요. 그러면 같은 색상의 사각형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사각형 이렇게 그리니까 자 눈동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올려줄까요? 예.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뭐 하나 더 있었나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자랐었잖아요. 머리카락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 테두리는 없이 그냥 그대로 두께만 조정할게. 두께를 한10 정도. 10 정도 주고, 그런 다음에 길게 하나 뻗었는데, 이 색상이 아니죠. 다시 색상 선택을 다시 하겠습니다. 밑에 마찬가지죠. 핀셋 보이죠? 요 핀셋 딱 집어서, 이걸 핀셋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색깔, 얘를 선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를 색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웠다가, 다시 색상 선택하고, 두께도 좀 높여주고 10cm 정도로 10 정도로 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하나 더 그릴까요? 또다시 정도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도 또 이렇게 그리고 그랬는데 그린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이용을 해서 조금 수정을 해줍니다. 수정을 조금 올려주고 얘도 조금 올려주고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했던 거 맞나요? 비슷하게 아마 그려진 것 같은데. 자, 이게 정면의 모습입니다. 정면의 모습이니까, 얘를 프론트라고 얘기할게요. 이름을 붙여넣기를 프론트. 프론트는 앞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듀플리킷 해서, 백도 만들어줄 거예요. 백을 만드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얘를 지워버리고, 얘도 지워버리고, 색상도 얘도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채우기 해서 색깔을 뒤통수 색깔. 뒤통수 색깔은
그냥 까만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좀 짙은 색깔로 해서 채워넣죠. 채워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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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뒷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복사를 하나 해서 옆모습도 만들 거예요. 뒷모습은 우리가 백이라고 적을게요. BACK 백입니다. 백 뒷모습. 그리고 여기는 이제 라이트 오른쪽 모습을 할게요. 라이트는 RIGHT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죠. 이게 백이죠. 이게 백이고 백 이름을 제가 잘못 붙였네요. 그리고 얘는 라이트를 넣어줄게요. 라이트 오른쪽이고. 오른쪽은 어떻게 그리냐니까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눈동자 하나는 이렇게 없애고 다른 눈동자 하나도 이렇게 위로 좀 올려주고 요게 오른쪽 모습인데 요만큼 가운데를 좀 채워줄 거예요. 까만색 좀 짙은 색깔로 해서 옆모습 동그라미 요만한 동그라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옆모습 있는 것처럼 좀 구성을 할게요. 이게 오른쪽 모습이 맞는지 제가 봐서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더 이제 예, 두플리케이트해서 얘는 레프트입니다. 왼쪽 모습인데 왼쪽 모습 만드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냥 얘를 다 선택을 해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플립 호라이즌틀 있죠? 얘를 클릭하면 바뀝니다. 자, 이게 왼쪽에서 본 모습, 이게 오른쪽에서 본 모습, 뒷모습, 그리고 이건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 예, 그리고 예, 뭐 이렇게만 하죠. 해서 코드를 작성을 이제 합니다. 해서 얘 위치를 예, 먼저 X는 시작하자마자 이벤트 클릭하자마자 X 0, Y 0. Go to X는 0, Y도 0 보내는 거예요. 클릭 됐죠? 사이즈도 좀 줄여주겠습니다. 사이즈 50 됐어요. 그렇게 이제 플레이가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forever 문장을 넣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키를 누를 때마다 얘가 동작하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if 문장 하나 얘를 복사를 해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먼저 우리가 레프트 키를 누를 때 센싱 들어가서 키 어디 있나요? 스페이스 키 여기 있네요. 가져와서 얘를 라이트 키를 누를 때가 있고 얘만 복사를 해서 레프트 키를 눌렀을 때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얘를 복사를 해서 위, 앞 에로 그죠? 위 화살표를 눌렀을 때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서 다운 에로가 눌러졌을 때 각각 다르게 하는 겁니다. 먼저 라이트 에로가 눌러졌을 때는 모션 들어서 X 값을 얼마큼 바꿔줄까요? 4였나요? 4 정도로 바꾸주는 거죠. 4. 그리고 복사를 해서 듀플리케이트 해서 그리고 레프트 키를 눌렀을 때는 마이너스 4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up 에로를 눌렀을 때는 y 값을 바꿔주는 거죠. y 값을 4만큼 바꿔줄 것이고, 그리고 다운 복사를 그대로 했어. 다운 에로를 눌렀을 때는 y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x, y 값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모습도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에로 눌렀을 때는 오른쪽 모습. 룩 들어가서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 커스텀 투 라이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제가 커스텀에서 이름을 하나 잘못 붙인 게 있는가 보군요. 프론트 백 그래서 백투가 아니라 그냥 백입니다. 백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가서 그리고 레프트 에로를 눌렀을 때 커스텀은 스위치 커스텀은 레프트로 바꿔줄 것이고 업 에로를 눌렀을 때는 뒷모습으로 할까요? 네, 뒷모습으로 하자. 아베로 눌렀을 때는 스위치를 해서 뒷모습 백입니다. 백 해주고 그리고 다운 에러를 눌렀을 때는 정면 모습 그죠? 스위치 커스텀 투 프론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작 시켜보죠. 시켜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요렇게 하고. 너무나 훌륭하죠. 너무나 훌륭한데. 만약에 여기 디렉션 있잖아요. 디렉션을 보셨을 때, 이 디렉션을 지금 현재 올 어라운드 돼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게 모양이 뒤집히거나 어쩌거나 할 때는 이렇게 올 어라운드가 아니라 레프트, 라우트, 라이트 요것만 지정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볼까요? 그래서 클릭하고, 지금 우리는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하고, 밑으로 내려오고. 그죠? 이게 빙글빙글 도는 경우가 있어요. 빙글빙글 돌 때는 디렉션을 바꿔주면 됩니다. 디렉션을 레프트 라이트로만 지정하든가. 얘가 레프트 라이트예요. 이건 올 어라운드예요. 그리고 얘는 낫, 두날 로테이트죠. 이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점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스프라이트 플레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을 한번 저보다 훨씬 더 예쁘게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